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번에 이런 제목으로 자, 이대로여도 되겠어? 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으면 하는지 선생님의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가이드를 드리고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에 또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기말고사 공부 준비하느라 너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또 2학기 때는 좀 더 또 좋은 점수, 좀 더 좋은 내신 등급, 그리고 올라가는 모의고사 점수를 이제 우리가 바라면서 여름방학을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선생님이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첫 번째,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네, 당연합니다. 너무나 확실히 여러분들은 수학2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인데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수학1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수1, 수2 전부 다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분명히 2학기 과정의 시작을 수2로 시작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과정, 내신 과정이랑 나의 수능 공부를 맞추는 게 분명히 가성비가 높은 공부 방법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수학2를 공부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걸 하면서 선생님 저는 미적분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요 하는 이제 친구들이 수학2와 미적분을 같이 동시에 가도 되느냐? 네, 같이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적분은요 수학1하고요 수학2가 적어도 두 번 정도 2회독은 되었을 때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워낙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 좀 슬픈 말이지만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2를 공부를 하시되 꼭 나는 미적분을 정말 해야 되겠다라면 수학2가 어느 정도 끝나갈 시점에 그때 이제 미적분을 같이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공부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학1의 과정을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수학이 워낙에 휘발성이 강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면 수학2가 끝나갈 즈음에 미적분 듣기 전에 선생님이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무료 특강이에요. 이건 프리 미적분이라고 하는 세 강밖에 안 되는 이제 특강이거든요. 그 3강짜리 특강에다가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수원과 수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쫙 정말 이렇게 3분 컷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네, 미적분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2에 당에 여러분이 거의 이제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약 우리는 5주 정도의 기간을 좀 확보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이 사실 7월 5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이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신 고사가 마감이 될 거야. 그치? 끝날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다음 주 정도까지 본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이제 미뤄서 이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7월 9일, 7월 10일이에요. 선생님이 일요일은 플랜을 안 짰어요.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좀 쉬고, 그죠? 뭔가 여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날부터 좀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시험이 끝난 주에 주말 동안에는 좀 멍 좀 때리고 멍도 때리고 멍 때리는 거 머리 좋아진대. 멍도 때리고 친구들이랑 또 좀 놀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놔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치? 질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주 주말에는 좀 고요하게 조금 조용히 좀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이 기간을 어떻게 좀 지내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지내야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1주, 2주, 3주, 8월로 넘어가서 4주, 5주차, 자, 8월 12일에 이제 끝나는 걸로 우리가 한 5주의 기간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셔서요. 공부를 할 거고 이 5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수학을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 그냥 7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7시간 공부해. 라고 얘기해요. 영어, 수학, 뭐 다른 거 국어하고 영어는 30분씩 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치? 그냥 수학만 놓고 본다라면 네, 여러분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이제 수학 점수가 내가 오늘 하루 5시간을 막 10시간을 빡세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시험 점수로 10시간만큼의 시험 점수가 올라가지 않잖아. 그게 사실은 되게 그런 게 사실은 수학 공부에서의 힘듦이고 답답함이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점프하기 위한 이게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내가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직선처럼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우스 함수처럼 가거든요. 이렇게 슬슬슬슬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프하거든. 이렇게 계단처럼 점프를 하거든. 이제 그러기까지 뭔가 이게 계속 응축되고 응집되는 뭔가 나의 내공이 쌓이는 아이템을 계속 쌓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인 시간.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이 하루 최소 정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5주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뭔가 쌓아놓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시간씩 우리가 5주 동안 공부를 하잖아. 자, 최소 시간으로 5시간, 30일이면 자, 150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럼 이 150시간이면 얘들아 뭘 할 수 있냐면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모든 수학 강좌 중에 두 개의 강좌를 완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당연히 남지. 그 시간 동안 복습까지 또 잘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목표로 잡을 거냐면요. 이 150시간,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1대1로 플랜을 짤 겁니다. 수업 시간과 복습 시간 플랜을 짜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최소 두 개의 과정을 완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집 두 권을 최소 알차게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5주 기간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한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 끝까지 완주를 했다고 생각해봐.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질 것 같아? 당연히 달라지지. 그치? 2학기 때 내신은 달라질 거야. 2학기 때 모의고사도 달라질 거야. 우리가 물론 모의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수원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은 약간 수학적인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많은 것들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표로 잡아서 선생님 두 개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이게 꼭 다른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2에 만약에 개념 완성 수업 하나가 있고 문제풀이 수업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두 개 강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수학 2가 얼마나 되게 잘 이렇게 다져지겠니? 그치? 또는 나는 수학 2를 예전에 한 번은 했어 하는 친구들은 수학 2에 모의고사 기출 공부를 해보세요. 그쵸? 그리고 미적분, 개념 완성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거니까 목표는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럼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거? 첫 번째는 어떤 걸 공부를 할 건지. 두 개 강좌니까. 자, 두 번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강좌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부분에는 이제 개념 완성이 올 수도 있고 문제풀이가 올 수도 있고 예습이 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목표가 결정이 됐다라면 달력에다가 각 강좌에 완강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한 개의 강좌는 30강짜리고 하나의 강좌는 40강짜리야. 그럼 이거를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달력에다가 이때는 1강에서부터 2강까지. 뭐 이거는 뭐 3강에서부터 여기 여유가 있으면 6강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때 완강, 또 두 번째 거는 이때 완강.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복습하는 시간도 같이 확보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있잖아요. 이거를 계획표를 내가 짤 때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매일. 알겠지? 나는 이제 이번 방학 5주 동안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내 스스로 정말 이거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뇌를 시킨다로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 이거를 할 거고 그거를 완강했었을 때 너 자신의 상상이 이거를 나는 할 수 있어.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세분화된 플랜을 하루하루 짜보는 건데 이제 이거를 내가 계획표 세울 당시에 짜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날그날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포스트잇을 좀 잘 활용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모아놓거든 이렇게. 나는 이게 쫘르르 이렇게 볼 때 약간 진짜 되게 뿌듯하거든. 그거를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모퉁이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2023년 뭐 7월 20일 오늘 할 거가 되게 별거 아닌 짜잘한 것도 상관없고 영어 단어 뭐 20개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수학 몇 페이지에 뭐 이 두 문제가 오답을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못했어. 그럼 그 두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줄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 몇 개의 줄이 그어져 있고, 그거를 내가 할 때마다, 완수를 할 때마다 체킹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날 내가 아침에 하기로 했었던 거가 줄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있잖아, 얘들아. 꿀잠을 잘 수 있다.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 왜 꿀잠을 잘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5주 기간 동안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끊이지 않고 느꼈으면 해. 알겠지? 그러는 와중에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5주 기간을 잘 지낼 건데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작심삼일 하세요 라고 이제 해놓은 건 뭐냐면요. 모든 계획은 원래 수정과 개선이 계속 필요해요. 5주 기간 이렇게 말로만 하기 쉽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다 완주를 한다는 게, 완수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하다가 뭐 무슨 일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갑자기 뭐 약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은 계속 수정하고 그리고 바꾸고 개선시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이 30일 동안 난 10번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약간 여유 있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고, 작심삼일, 뭐 3일만 못 지킨다. 근데 3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그치? 그래서 3일 쌓여서 여러분들이 그 세운 목표치에 정말 다가가는 걸 다 완주를 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달라질 수 있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여름방학 계획 세우시고요. 멋진 방학 보내세요.